코뿔소야, 코뿔소. 자, 수사 간다. 자, 수사는 관계언이야, 수식언이야? 너 오늘 웃기려고 하는 거지?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채원은 명대수라니까? 명대수야, 명대수. 아, 나 장난치고 내가 민망하다. 야, 장난치기가 내가 민망하다. 아, 나 진짜. 세 번째 하셨어요? 아, 명대수야, 채원은. 자, 특징. 수사 보겠어. 어떤 성질이야, 당연히? 15만 개 단어 중에 숫자를 알려주는 단어들 둥둥 떠다니는 거야. 일로와, 일로와, 숫자, 일로와. 혹은 순서. 첫째, 셋째, 둘째, 셋째, 순서. 혹은 양. 하나, 둘, 셋. 일로와, 일로와, 너희들 다 수사야. 이게 기본 수사야.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다고 얘기해, 그냥. 양수사, 서수사 두 개가 있는 거야. 아까 대명사 뭐 있었지?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있는 것처럼 수사는 양으로 된 수사와 순서로 된 서수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기본 애기야 그냥. 양수사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일, 제일 서수사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기본이지요. 자, 한다. 자, 수사 나오면 뭐랑 헷갈리겠니 얘들아? 빨간색. 아까 뭘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냥 수관형사랑 문제인 거죠.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 수사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수사는. 그래서 자, 수사에는 뭐가 붙니? 체언이니까 조사가 붙는 거죠. 둘보다 셋이 낫다. 이런 조사가 첫째로 이런 조사가 붙으니까 얘는 수사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수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지. 왜? 조사는 체언에만 붙는 거니까. 그래서 단일성 의존명사 수식한다. 한 마리 세 그릇 셋째 사람이 이거 다 단일성 의존명사라는 거야. 왜냐면 숫자니까 단일성인 거지. 수는 항상 단위로 세는 거니까. 그럴 때 문제가 이게 문제 되지 않겠니? 그럼 사람은 명사지 이게 왜 의존명사예요? 셋째 사람 이름은 얘는 단일성이 되는 거야. 사람이란 단위가 되는 거야. 있으니까. 엄청 어려운 문법이야, 이거는. 됐어? 간단하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셋째, 품사 뭐야? 대부분 뭐라 할까? 셋째 사람, 셋째, 품사 뭐야? 수사요! 그런다고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수사요! 그럼, 아, 넌 품사를 안 배웠구나라고 하는 거야. 띄어쓰기하고 품해주니까 습관형사지 이렇게 되는 거지. 수사요! 그러면 품사를 모르는 아닌 거야. 그럼 셋째가 수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셋째는 이러면 수사가 되는 거야. 이러면 수사야 얘는 벌써. 왜? 셋째는 왜? 셋째 아들은 이란 뜻인 거야. 이건 수사야. 얘는 수? 관형사야. 결정적인 건 띄어쓰기. 끝. 이거 봐. 특정임을 지시는 첫째는 아 우리 첫째가 이번에 대학 갔잖여. 아 우리 둘째 재수하잖여. 아 셋째 재수한대야. 이거 다 아들이야. 특정 인물인 거야. 그래서 셋째 아들은 하자고. 셋째는 이거는 다 특정 인물인 거지. 그의 둘째가 둘째 아들이 끝. 수사 끝. 간단하지? 넘기자. 자, 핵심 체크 4번인데 이거 빨리 한번 적어봐. 한번 빨리 한번 적어봐. 페이지 지금 63페이지야. 63페이지에 있는 자 핵심 품사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얘는 뭘로 구분한 거죠? 의미. 자, 명대수를 무슨 언이라고 한다? 체언. 조사는? 관계, 언, 관형사, 부사는 이 용어를 너희가 또 자유롭게 떠올리라고 하는 거야. 얘는 용언, 얘는 독립언. 이 중에 얘네들은 가변어다, 불변어다?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 이 중에 가변어 하나 더 있다. 뭐라고 했지? 이다. 이 조사 이단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잘했어. 이거 9개 못 적는 애들 부지기수다, 재생들. 분석해봐.
꼭 여덟 개 적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 하나가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이 많아. 알겠지? 물론 수능에 품사 아홉 개 적으시오. 이런 문제 나오진 않아. 하지만 문법의 기본 자세지. 그 다음, 품사 우리가 왜 배우는지 알겠지? 그 다음, 빈칸. 명사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뭐라고 하지, 그걸? 자립명사와 의존. 이 중에 중요한 건 뭐다? 의존명사가 중요하다. 그 다음, 의존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뭐가 있어야 된다? 관형 R. 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봐라. 예쁜은 관형어야 관형사야. 예쁜은 관형사가 아니지. 예쁘다는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품사지. 그러면서 문장 성분은 관형 R. 그러니까 품사는 사. 문장 성분은 R. 다 시작. 품사는 사. 문장 성분은 R. 헷갈리면 안 돼. 알겠니? 기본이야, 기본. 난 정해지 않은 사람을 대신 가르치는 대명사 뭐라고 하지? 부정칭의 미지칭이야. 부정칭인 거지. 아무나란 뜻인 거야. 아무나. 아무나 정해지 않았잖아. 너가 아니라 아무나니까 정해지지 않았다. 아무나. 대명사 인칭 또 뭐 있어? 제기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있지. 근데 제기 안에 인칭이 있고 처소 대명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인칭, 제기,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 처소 대명사를 이렇게 있는 거지. 원래는 미지의 부정칭 뭐야? 뭐니 이건? 뭐야 뭐니 이거? 모르겠어? 아무나 누구 아닐까? 어? 어디 있지? 관영어. 이건 강세와 억양에 의해 구별된다는데, 이건 그지? 누가 그랬어? 이런 것 들은 거지. 이게 누군지 모른다. 누가 그랬어? 누구나 했어. 이게 강세 억양에 따라. 아 이건 쏘리.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내가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지? 이건 수능이야. 절대 안 나오는 거야. 만기 맞는데 이 말이 맞는데 이건 절대 나오지 않아. 왠지 하면 강세나 억양 수능 당일 어떻게 물어보니? 수능 당일 방송도 안 나올 건데, 그렇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거 어떻게 알아, 씨? 그렇지? 대고 장소유민 뭐라 그래 걸? 대가 고시나 장소유민 쓰인 경우 의존명사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미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미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거? 야, 너 사는 데가 어디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띄어쓰기하고 의존명사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오늘 집에 가는데 말이야. 가는데. 이거는 행동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어미인 거야. 가다에 는 데가 어미야. 다시 한번. 네가 사는 데가 어디야? 장소가 어디야? 의존명사야. 근데 일을 하는 경우면 내가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이건 어미야. 좀 어려운 얘기야. 어미니까 붙여 쓰는 거지.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뜻인 거야. 자, 그 다음 1번 맞아 틀려? 3번에 1번 틀려요? 그 다음 2번은요? 3번은요? 4번은요? 대명사, 관형사 꾸면 아까 안 받는다고 했었지. 그지? 하면 되지 않아 이거? 새 그것 안 되잖아. 그죠? 안 되는 거야. 서두경 이단은 불변어이다? X지요. 뭐죠? 그렇죠. 잘했어. 체원에 속하는 품사 뭐 있어? 명대수. 자, 품사 뭐야 얘? 첫째? 수사 같지만 명사라고 하는 거야 이번엔. 왜냐면 이게 뭘 의미한 거니까. 첫째가 순서를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명사인 거야.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이때 수사야. 순서는. 그러니까 첫째는 서수사로서 순서를 나타내면 수사인데 지금은 첫째는 명사인 거야. 첫째 아들 이랬으니까. 이건 그냥 깨알 문법이야 이런 건. 깨알 문법. 내신 문법이야 내신. 수능은 이런 걸로 공격하지 않아요. 수능은. 자, 수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고 그렇죠. 단위성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뭐 있었지 얘들아?
말이 또 개 또 명 또 어, 사람 뭐 이런 것들 되게 엄청나게 많죠. 단위성 조명사는 오징어 한 축 뭐 이런 거 연필 한 다스 이런 것들 우리 아는 거 있잖아. 12개 그거 수식어에 속하는 건 뭐야? 이것도 관형어라고 안 된다. 왜 왜 안 되지? 어가 왜 안 되지? 품사라고 있으니까 어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의존명사 종류 다섯 가지 겉, 대, 줄, 뿐, 따름, 대로, 에다가 단위성 의존명사 수식해 쓰면 되는 거야 이거. 떠난 지 아까 지 있었지. 야야 이걸 외우는 게 왜 좋냐면 아예 의존명사 눈에 보고 가는 거야. 의존명사를 뭐뭐하는 대 의존명사를 눈에 익히라는 거야. 의존명사를 자 관견에 속하는 품사 뭐 있어? 조사. 자 요 이제 10번 얘 때문에 시간 오래 걸려서 끝내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얘들아. 10번 해봐. 버클리 지장 우리의 소년과 사람들은 눈에서 각 단어의 품사인데 중요한 첫 번째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봐 단어. 오 예지만 따라해. 너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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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단어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단어는 조사도 단어인 거야. 조사는 모두 단어야. 단어의 개수에 포함된다가 중요해. 자 미추신다. 예예예예예 품사를 얘기하면 너희 품사 끝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있는 단어들의 품사 너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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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품사론을 배우는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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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리면 품사론이 끝나는 거야. 우리 지금 명사와 밖에 안 배웠지만 체험밖에 안 배웠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교의 명을 세워서 간다.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 1, 2, 3, 4? 아니야 같이 해보자. 버클리 뭐야 이거? 무슨 명사? 어? 오 그렇지 고유명사 하면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유정명사 무정명사 버클리 사람 아니야? 유정명사지. 왜 버클리를 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외국이라 정이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의는 무슨 조사야? 여기서 조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야 이게. 관형격 조사 들어봤어? 관형 아 관형격 조사 안 들어봐. 다음에 들어보자. 관형격 조사야. 아니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어. 그 유명한 거 그랬어요. 관형격 조사 제일 유명한 거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 의가 관형격 조사야. 그게 붙인 거지만 국민의당 그게 관형격 조사야. 의 관형격 조사 이거 어? 뭐가 뭐 원래가 국민의당이라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된 거지. 국민의 당하고 원래 띄우쓰게 되는데 고유명사로 붙여버린 거지 그냥. 알겠지? 그때 의가 관역적 조사라는 거야. 원래는 띄워야 되는 거지만 당이 그냥 국민의당이라고 붙여버린 거지. 의 외웠니? 아, 다음에 조사 또 외울 거야. 자 우리 주장. 어 주장 명사 은 무슨 조사 보조사야. 은과 는은 거기 써봐. 무조건 보조사인데 이걸 주격조사라고 하면 수능 당일날 틀려. 이건 나와. 수능에 또 나와. 은는은 추어를 만드니까 주격조사 같이 보지만 보조사라는 걸 지금 외워. 이가지 이가 네 이름을 집어넣어봐. 네 이름을 청화가 이건 주격조사인데 청화는 이건 보조사야. 그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가면 은는 보고 주격조사라고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야. 너희는 안 그러길 바래. 은는은 보조사 시작. 은는은 보조사 이렇게 얘기해도 다음에 주격조사로 얘기해요. 은는은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보조사야. 다음에 격조사로 얘기하면 진짜 빡 때리자. 우리는 뭐야 품사 몇 인칭 우리 2인칭이야? 우리야 이러냐? 1인칭이야. 근데 우리는 위 같으니까 2인칭 같아. 1인칭이야. 우리야 안 하잖아. 이쪽이잖아.
이쪽. 이쪽은 오바하지마? 알았어. 빨리 끝내라네. 의는 뭐야? 의. 조사. 뭔 조사? 관형격. 그 앞에 붙여야 되는 거야. 그냥 조사요도 잘한 거지만 더 고수는 관형격 조사, 보 조사, 이게 고수인 거야. 통념. 과. 조사. 무슨 격 조사? 그냥 조사?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 배워야 되는 거야. 자기가 품사위를 못 뛴다는 건 품사위도 떨어진다는 거야. 이거 뭐냐면 통념과 충돌하니까 이건 부사격 조사야. 뭐뭐와 뭐하다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떡과 과일 이럴 때 과는 무슨 조사일까? 이건 두 개를 엮어주니까 이건 접속조사야. 과과지만 얘는 통념과고 통념하고 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사격조사야. 부사어를 만드는. 이거 나중에 격조사 배워. 이건 또 매우. 분사 뭐야? 어 부사 잘한다. 많이는? 얘도 부사야. 어떻게 알아? 매우가 많이 꾸며주고 많이가 충돌 꾸며주니까. 자 충돌한다 뭐야? 품사가 어? 오 잘 동사야. 이렇게 하면 이제 품사의 기본이 끝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잘 나중에 싹 빨리 이게 더 이제 목적이란다 우리의. 알겠어? 네. 그래 얘들아 이 매우는 아니 그만하자. 이 매우는 수식어냐 체어냐? 오 수식어냐. 부산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